결과에 공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급격하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장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긴급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전문위원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이야기 전에 일단 어제 있었던 아시아 증시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굉장히 혼란을 더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뭐 대만이나 일본 쪽도 역대급 최대 낙폭을 키웠었는데 어제 증시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너무 자극적인 뉴스 타이틀들 네. 지금 사인에서 다 얘기해 주셨지만 그 핑계거리는 온갖 거를 다 찾아내서 지금 다 분석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역시 뭐 잘한다 뭐 이것까지 결론이 그건데 결국은. 네. 그거는 근데 이게 맨날 있었던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제일 저기가 이 숫자를 항상 뭐라고 해야지 이게 이걸 또 조회수 뭐 그거라고 하면 또 그렇겠는데 예를 들어서 니케이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중국이 바오바 정책 포기했다고 할 때 잘 생각해보세요. 바오바가 8이거든요. 8%를 포기했다. 근데 8%를 포기한 게 덩치가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일 때의 8%와 덩치가 100일 때의 5%는 뭐가 크겠어요? 덩치가 100일 때 5%가 크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 그냥 뭐 무난하게 퍼센트로 표시하는 건 괜찮아. 근데 포인트로 뭐 사상 최고의 낙폭을 포인트를 기록했다. 아니 당연히 그동안 오른 니케이 지수나 대만 지수가 옛날 10년 전에 비해서 오른 폭이 어마어마하고 등치가 틀린데 10년 전에 얼마였지? 보세요.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몇 배가 오른 상태인데 당연히 거기 퍼센트는 낮더라도 포인트로는 크겠죠. 당연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 타이틀에 다 뭐 포인트를 자꾸 그 내세워가지고 사상 최고의 낙폭이니 아 당연히 포인트로 따지면 최고의 낙폭이겠죠. 지금 지수가 그동안 10년 동안 오른 폭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거를 뭐 그렇게 뭐 굳이 부각을 안 하더라도 지금 강하게 빠진 건 사실인데 이게 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 증시의 체력이 워낙에 약해서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잊은 거예요. 한 번씩 계속 이러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때마다 뭐 맨날 진단이 나오지만 아시아 증시의 체력이 약한 것은 하루아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역사는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미국이 뭐 기침을 하면은 이 지금 우리 아시아 증시는 아예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 단추 자체가 미국을 시점으로 끼어졌기 때문에 미국은 맨날 무역적자를 안고도 그냥 달러 찍어내면 그만이잖아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달러 강세인 이유가 뭐였나요? 달러 강세가. 아무리 뭐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뭐 저기를 사고 말건 수급이 작용이 안 되잖아요. 수급 자체가. 왜냐면은 이 미국의 달러라든가 그 나라의 통화는 국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달러 가치가 계속 강세를 띌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것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맨날 뭐 외국인 매수가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역대급이었거든요. 갑자기 어제 확 돌아서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 수급이 그 위에 있다면 외국인 순매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갖고 나가고 돈을 달러를 냈는데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아졌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도 계속 강세잖아요. 그 얘기는 수급조차 작용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미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달러의 가치가 너무 강한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더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급격히 하락을 하고 막 이랬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었다. 뭐 이게 뉴스 타이틀처럼 막 무슨 블랙 먼데이까지 대입을 해가지고 뭐 그 정도적인 아니죠. 그 사이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항상 이랬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거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를 온전한 정신 상태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라고 좀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말 그대로 뭐 미국의 기침 한 번에 전 세계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미국의 경기 침체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이 정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수 하락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미국의 경기 침체 또한 조금은 뭐 낙관적으로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은 우려하지 않으시는 입장일까요? 아니 얼마 전까지는 골디락스 얘기 나오더니 갑자기 네. 뭐 아래 공포가 리세션이 나오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인지 자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 하나예요. 그냥 물가와 금리는 동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고정관념이 바뀐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금리를 인하하면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고 금리를 올리면 돈이 이제 안 도니까 경기가 망할 거고 이러잖아요. 근데 FRB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재면서 만약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금리를 인하해서 돈이 많이 풀려서 경제가 좋아질 거라면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무조건 금리 인하만 쓰면 되죠. 계속. 근데 왜 금리 인하니 인상이니 그렇게 고민을 할까요? 그거는 금리와 주가는 동행하거나 선행하거나 후행하거나 그 관계는 있지만 결국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올릴 때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요. 근데 지금 계속 금리 올린 지 얼마나 됐어요? 금리 올린 지 꽤 됐죠. 금리 올린 지 꽤 되고 계속 동결하다가 인하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죠. 인하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 힘들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동결돼서 안 움직이고 금리 인상이 더 이상 멈췄다는 거는 결국에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주가의 정점이. 근데 거기서 인공지능 AI 저기로 이슈로 해서 더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충치 치료를 빨리 가서 받았으면 되는데 계속 숨기잖아요. 그 나중에 크라운 씌우고 임플란트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한 번에 겪다 보니까 조금씩 뺐으면 되는데 한 번에 빼다 보니까 충격이 큰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물가가 멈추면 주가가 멈춘다는 걸 안다면 이미 어느 순간에 멈춘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왜 워렌 버핏 할아버지 그 얘기는 왜 나오냐면은 워렌 버핏이 하는 종목의 투자 스타일은 그렇게 다이나믹한 스타일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빛을 보는 것 뿐이지 초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IT든 뭐든 가는데 지금 워낙에 서학개미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부분이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몰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과도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지금 그 몰래 돈 빼가지고 몰래 뺀 거 아니고 합의를 해서 그 허가를 받고 네. 몰래 샀던 처부 같은 경우는 역사를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게이코라든가 자기 자산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회사 이익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애플도 IT 기업으로 보고 투자한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필수 소비자로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죠. 자기 손녀가 맨날 아이폰 모델을 바꾸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이 뭔가 뭐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약간 후행적인 해석의 문제예요. 워렌 버핏은 항상 그런 투자를 해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IT가 급격히 주저앉는 것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주저앉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더욱더 충격이 더해 보이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음식료, 제약 이런 것들은 꽤 올랐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록히드마틴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IT 인공지능에 집중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자기 돈이 많이 걸려 있는 쪽을 포커스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빠지고 막 흔들리는 것 같은데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거시 경제 지표는 계속 헷갈리게 나왔잖아요. 뭐 주간마다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랬다 저랬다. 물론 최근의 모습을 보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ISM에서 나오는 거, S&P에서 나오는 거, 뭐 제조업 PMI라든가 서비스 PMI. 네. 어떤 거는 좋게 나오고 어떤 건 나쁘게 나오고. 거시 경제 지표는 나쁘게 좋게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FRB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으면 좋게끔 하게 보이면서 대신에 기업들의 실적은 좋게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 골디락스란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리세션이 오려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다 망해야죠, 지금.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인 기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실
저기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보면은 지금 TSMC랑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잖아요. 거기서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라 그럴까요? 좀 그렇다. 언론에 나온 그런 거 네. 그런 거와 자신이 지금 많이 투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너무 과도한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보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일부 좀 종목과 업황에만 집중을 해서 투자들이 너무 좀 극심하게 이런 공포 심리를 키워가고 있다라고 시장 분석. 근데 물론 그게 당연합니다. 자기 계좌에 들어있는 게 다 그건데 네. 손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사실 어느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 열이 받겠죠. 열이 받으시겠죠. 그렇죠. 아니 왜 저렇게 사후 해석을 할 거면은 미리 그러면 알아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빠져나가겠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뭐 사후 해석을 뭐 그렇게 늘어놓으면은 무슨 네. 의미가 있느냐 네. 그렇죠? 그럼 소장님 일단 뭐 거시적인 경제 지표는 조금씩 엇갈린 모습이 몇 달째 나왔었고 현재 구간에서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일단은 투자자들이 공포 심리로 인해서 지난 한 주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패닉셀이 이어지곤 있는데 앞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흐름 그럼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리고 지금 사실 뭐 기술적인 거를 또 뭐 기술적인 걸 얘기하면 기술적인 거에 매립됐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과열 지표상 전부 과열권이었잖아요. 거기서 한번 나오는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다 급격하게 오른 것들은.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음식료나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과열권에 진입을 안 한 상태에서 계단식으로 가기 때문에 과열권 지표가 안 올라갔어요. 무슨 뭐 RSI든 MACD든 뭐 보면은 그런 것들은 안 올라가고 가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지금 IT 기업들, 특히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이미 뭐, 예를 들어 RSI 기준으로 막 90까지도 가 있어요, 지금 그게. 거기서 한 번은 70 밑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다 어디 다 있냐면 10개월 선에 다 있거든요. 나스닥도 보세요. 10개월 선 정도의 조정은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왜 그게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오냐면 한 방에 나왔기 때문에. 네. 아까 말한 대로 금리가 인상될 때가 좋은 거예요. 금리가 인상될 때가.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야 우리 너무 경기가 뜨거워가지고 야 금리를 인상해야 될 정도로 뜨거워해서 나라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은 돈을 옥죄는 것 같고 돈을 빨아들여가지고 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게 왜냐면 항상 처음 경제 교과서 아니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지금 있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뭐 돈이 풀리고 이 얘기를 써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 FRB의 금리 결정이라는 거는 세계의 경기 흐름과 미국의 경기의 어떤 향후의 그 과정을 보면서 선언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달라요. 아까 말한 대로 금리와 주가는 동행을 하기 때문에 선행 후행 관계가 조금씩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고민하는 타이밍이 왔잖아요. 네. 그럼 주가의 단기 고점이건 중기 고점이건 뭐 지금 장기 고점이건 그것도 타진할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타진 안 하고 전부 이제 젠슨왕의 AI만 바라보고 야 고점 이거 나스닥은 신이다. 나 신이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언제까지 갈까 계속 그냥 올려친 거죠. 그게 한 방에 빠진 거죠. 그렇다고 지금 AI 혁명이나 이런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격 조정을 거치면 또 가겠죠. 네. 그럼 어쨌든 기술적인 차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추세가 깨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보조지표 관점에서 여전히 과열 구간에 들어간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너무 일부 업종에만 집중해서 시야를 좁게 봤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주가 하락 더 공포스럽게 느껴졌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데일리 전문위원 신일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